백민 걸기 629 민주화 선언 신유찬 해봐 보지 말고 안경 벗고 해 안돼 안경 벗고 되는 거 없어 어, 뭐라고? 아 세 개 말하라고 뭐 걸려 4.13 보원 식 610 대국민 골기 발음이 골기야 619 629 민주화 좀 맛있어 자 봐요 2번 주요정책 네. 시간이 없어서 빠이빠이 할 거야 자 주요정책의 전담효과는 채찍과 당근 뭐라고? 채찍과 당근 이걸 정책으로 말해봐 보겠어 강경책과 대유책 그렇지 대유책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이 중 이 강경책 있죠 네. 강경책 같은 경우에는요 특히 그 해냄해질 효과에서 금총과 좀 쓰레기라 그랬지 순서를 맞출 때요 아까 집권과정에 끼워서 나와야 돼요 주제별로 나누고는 있고 교과서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원래 순서를 맞출 때는 강경책의 첫 번째가 자 우리 남자친구들한테 엄청 중요한 거야 좋은 거야 네. 어 이게 꼭 있어야 돼 네. 삼천교 아 진짜 쉣 뭔가 자, 들어온 것 같은데 다시 말할게 잘 들어 우리나라 조용히 아주 쫀심상하는 걸 이제 가르쳐줄 거야 유럽 이탈리아에서 기원하여 미국을 제패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이름 뭐야? 마피아 마피아 군비국에 마피아가 있네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조직폭력배 이름 뭐야? 야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에 대응하는 중국의 조직폭력배 사마패 뭐라고? 이 정도는 기초상식이니까 외워요 있어요 근데 왜 우린 없어? 삼천개 있대 우리는 야 남들 다 했는데 우리도 있어야지 미국도 있고 짱깨도 있고 초합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없어 했을 때 조용히 없는 첫 번째 이유가 저거예요 이해했어? 삼천교육대 당시 범죄자라고 불릴만한 애들은 그대로 잡아다 그대로 처박아요 저 삼천교육대의 악명은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삼천교육대 아까 말했던 육군참모총장 정승화 서울에 보면서 전투 쳤을 때 적이 들어가요 몸무게 90kg로 들어가서 4년 뒤에 45kg로 나와요 예? 나오자마자 1년 동안 혼수상태 빠져있다 죽어요 와, 간단해요 못 살아. 북한의 아오지 탄광급 알겠어? 예. 아오지 그렇게 갖다 범죄자들을 싹 다 굴리면 이 범죄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예를 들면은 너 지훈이냐? 지훈이가 누구냐? 어 지훈이가 사랑하는 여자친구 미자 미자야 사랑해 여기다 미자, 박았어? 미자 이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문신했다고 문신했어? 넌 잡혀가 미자 때문에 넌 뒤진 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미자 이해했어? 이게 삼천명대 수준이야? 그렇게 잡아가서 인권이고 뭐가 없어 거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급으로 굴리는 거야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치안은 최고치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조직폭력배고 뭐고 그딴 거 없어 다 들어가 다 지지거나 아니면 튀어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이유 인터넷에 가끔 강력범죄자들이 많이 나와 맞잖아 그러면 꼭 틀딱들이 뭐라고 하냐 삼천교육대를 부활시켜라 와, 이런 덧대로 달아 진짜 MP말 오케이? 자 필요해 안 필요해? 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서 저게 없어야 되는 이유 뭐야? 그렇지 누구도 저기 들어가 민간인 그렇지 반정부 체제 그러니까 반독재 하는 독립투사들도 저기 다 들어가는 민주투사도 다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범죄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게 돌고 돌다 보면 누가 될 수도 있어? 나 어 그러니까 없는 게 낫다 이 얘기인 거지 이해했어요? 이게 삼천교육대야 자 그럼 두 번째 언론 통폐야 뭐라고? 지금 너희들은 살짝 공감을 못하는데 너희들의 10대를 기억한다면 그나마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할머니들이 얘기하지 6번 틀어 그건 뭐야? SBS 지금 5번이겠다 그 다음 7번 틀어봐 KBS 11번 틀어봐 MBC 그거 세 개 말고 방송국이 없잖아 없었어요 그게 전두환이 그렇게 한 거야 왜 그랬어요? 주댕이가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가 힘들어
그렇지? 네. 주댕이가 세 개면. 어, 바로바로 관리할 수 있어. 주댕이 빼면 돼. 맞아? 그때 이렇게 통폐합한 상태로 보도 짓지. 뭐라고?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영화 1987. 그래서 신문사 장면이 나올 때 칠판이 있고요. 보도 지침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와대가 각 언론사에다가 오늘 이거 낼 것, 이거 절대 내지 말 것 이렇게 지침을 매일 내요. 이게 언론 통제예요. 그래서 이게 독재야. 여기에 원래는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그냥 여기다 내가 끼워 넣는 거야. 세 번째 사건은요. 이건 사건이에요. 금강산 댐 사건. 이거는 멋짐이 있어요. 잘 봐요. 대한민국의 금강산에 북한이 대규모 댐을 건설 중이다. 물을 존나게 저장한 다음에 심심할 때 터트려버린다. 그러면 서울이 물바다가 된다. 물에 잠겨버린다. 이 물이 한 번 오면 물폭탄. 그 상태에서 북한이 쳐내려오면 한국은 필패야. 네. 오케이? 이게 금강산 댐이야. 이거 막는 방법은 뭐야? 댐을 터져. 그렇지. 이 바로 밑에다 댐을 세워서 그 물을 다 받으면 되지. 맞아? 그럼 댐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요. 그럼 돈 어디 있어? 없어요. 그래서 전국민 모금 프로젝트야. 미친 거 아니야? 이해했어? 전국민 모금이야. 근데 이 모금 표면적으로는 모금이고요. 뒤에선 누구한테 모금하는 거야? 전두환. 대기업 회장들한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 내실래요? 이병철 회장님? 이런 식이야. 이해했어? 그때 기부금 안 낸다고 뻐겼던 당시 재계서열 1위 국제그룹이라고 있어. 혹시 프로스펙스라는 브랜드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그게 살아남았으면 지금 우리나라에 그나마 고유 운동화 브랜드가 있었을 거야. 재계서열 1위라 그랬지? 파산했어요. 왜요? 대통령이 빡쳐가지고 돈 안 낸다. 또 하나 일화는요, 당시 전두환 정권이 어느 정도인지 보여주는 사례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 1위를 하는 산업이 하나 있었대. 종이 만드는 회사 대한제지라는 회사가 있었대. 전두환이 말 안 낸다고 빡쳐가지고 종이로 만들어 버렸어. 와, 그 정도의 힘이라고? 공정분해 시켜버렸어. 이래서 그러면 그 돈 다 어디 갔어? 두환이한테. 입마이 포켓 했겠지. 와. 이해했어요?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나중에 그 재판받을 때 추징금이라는 게 나와. 벌금. 전두환 할아버지 벌금은 2,900억 정도 나왔고, 노태우는 1,000몇백억 정도 나왔어. 근데 전두환 할아버지가 뒤질 때까지 내 지갑에 19만원, 19만원 이러면서 한 푼도 안 냈어. 와. 19요. 19만원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한동안 19만원 할아버지였어. 알겠어? 그런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일단 경제 파트에서 다시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지? 반대로 회유체 이게 중요해요 얘들아. 이건 정치학이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 첫 번째 두발자유화. 두발자유화 이건 내가 이제 내신할 때만 해야 되는 거라서 박정희 시대 때 어느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유린하냐면 박정희 시대 때 남자들은요 예수님 머리가 유행. 머리 그 장발, 예수님 머리. 이해했어? 자, 끔찍하지. 뒤에 내려 다 예수님 머리를 썼더라고. 다 불교로 보내버려졌다, 그치? 자, 그 두 발 지나가다가 경찰이, 넌 안 돼. 그럼 미루는 거야, 그냥. 아니까. 그 자리에서요? 미니스커트, 여자들은 미니스커트, 이건 더 끔찍해. 남자 경찰이 지나가다가 여자 다리에다가 툭 자르대. 그래서, 길어? 짧아? 그럼 너 잡혀가. 이게 사회의 모습이었는데 그걸 이제 자유화 시켜주는 거야. 두발 자유화, 두 번째 교복 자유화. 뭐라고? 교복 자유화. 여기 세 번째 야간 통행 금지. 이거 박정희 때 있었던 거야. 해제. 이거 세 개가 만나면요. 자, 시민혁명의 양대축. 내가 뭐라 그랬어?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이랬거든. 그중 고등학생이 무너져요 이제. 박정희 시대 때 아까 군사훈련만 됐지. 그래서 고등학생들 머리를 보면 군인이랑 똑같아. 빡빡 밀어놨어 남자들은. 근데 이제는 뭐야? 대가리 지금 니네들은 다 기르는 거야. 그 상태에서 교복도 안 입어. 그 상태에서 밤에도 댕겨. 2-3세트가 만나면 양아치 술 처먹고 담배 피고 여자 만나고 난리가 나는 거야. 네. 그럼 지금의 니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해했어?
고등학생이 완전히 무너져요. 근데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 아니요, 이건 있다 했어. 여기까지 있다 하나. 거기에 D. 이게 묶이면 이제 설명이 돼요. 프로야구단 청관. 와, 3S 뭐야? 맞아요. 어, 누구야? 어떻게 알아? 뭐. 운동하네. 맞아요. 네. 3S 정책. 이 내용들 다 묶이면 회유책은 뭘 얘기하냐? 전 국민 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우미나 정책이요. 우미나 바보 만들기. 뭐야? 대중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게 만들기. 이해했어? 근데 강압적으로 없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유인책을 주는 거예요. 그게 3S 정책. 첫 번째 S가 스포츠예요. 스포츠에 열광하게 되면 사람들이 뉴스 기사를 볼 때 스포츠 뉴스만 쳐보기 시작해요. 이래서 두 번째 S는 스크린이에요. 스크린. 영화 산업을 집중 육성시켜요. 그럼 영화 쳐보느라고 이제 정신 없어요. 그럼 연예인 누구랑 누가 결혼했는데 이것만 쳐다보고 앉았어요. 그게 나머지 S는 남학생들 변태들이 좋아하는 거. 야한 거. 야한 거 산업으로 육성시켜버리기. 이거 세 개가 합쳐지면 3S 정치. 이래서 이런 식으로 대중이 정치에서 관심 멀어지게 만들기. 닥쳐. 그게 닥쳐! 아, 나 지금 영화 좀 했지. 미카야트리. 자, 해외책이야. 이래서 그때 국민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볼거리, 즐길거리를 나눠주고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래서요? 그래서 해외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뭐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면 해외여행 자유. 그러면 이게 전부 다 뭐로 연결되냐면 응답하라 1988. 거기 그 아줌마 하나가 일본 여행 간다고 할 거야. 이거야. 그러니까 전 국민 이제 정치에 관심이 없고 뭐야? 슬슬 바보가 돼간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연결해야 되는 게 3번 뭐야? 6월 민주항쟁은 몇 년이라고요? 영화 제목 이라고 하시면 되죠. 여기서 이제 교육이 중요한 이유, 니들이 고등학교 존나 다니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 거야. 60년대나 70년대까지만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봐서 가야 된다고 했지. 중고등학교 못 가는 사람도 많아. 돈이 없어서도 있지만 시험 떨어질 수도 있어. 알겠어?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생겨. 교과서는 안 나와. 나오는 교과서는 또 헤네메드밖에 없어. 잘 들어. 박정희 대통령 자식이 3명이야. 큰딸 박근혜, 작은딸 박근령, 막내 아들 박지만. 그중 박지만이 문제야. 공부를 존나 못했대. 이러는 그래. 그래서 박지만이 중학교 갈 때쯤에 중학교 입학시험 폐지돼. 그럼 당연하겠지. 고등학교 갈 때쯤에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폐지돼. 결과론만 말해주면 그분 서울대 출신인가 그럴 거야. 서울대 법대 갔어. 그래서 변호사야. 근데 왜 공부를 못했다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랬대. 이러는 그래. 결론! 그럼 80년대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등학교까지 나왔다는 얘기네. 맞아? 1년에 고등학교 졸업생 배출자가 100만 명이야. 왜냐면 우리나라 최초 수능, 94년 수능 응시년이 120만 명이거든. 이해했어? 그러면 그런 식으로 10년 동안 고등학교 배출자가 거의 얼마가 나온 거야? 1000만 명 가까이 나온 거지. 그러면 전 국민의 거의 4분의 1이 고등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지? 네. 똑똑해졌다는 뜻이야. 이해했어? 그러면 1번 85년 얘기부터 나와. 야당의 또 김영삼이야 이번에는. YS. YS. 공약이 뭐였냐? 직선제기 아니었어. 뭐라고? 직선제기. 근데 이거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개헌이었는데 이게 지지율이 꽤 높았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직선제라는 게 있네? 이걸 해야 되는 거네? 슬금슬금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다. 그게 연결되면 이번 86년 독재가 나쁜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건. 아이씨, 미안 잠깐만.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독재가 있으니까 이런 인권유린 드러운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구나 라는 게 퍼지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한 번 더 퍼지면 이제
나를 아주 실망시켰어. 영화 1987 많은 여자아이들을 실망시켰을 거야. 자, 여진구라는 사람이면 거의 주연급 아니야? 난 주인공인 줄 알았어. 영화 시작하자마자 3분 뒤에 죽었어. 어, 얜 주인공이 아니었네? 나 주인공이 되고 정말 흥미진진하게 딱 들었는데 3분 만에 죽었어. 그게 누구야? 타파워치니 어파워치. 아, 자, 영화 리뷰 끝. 여진구가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3분 만에 죽었다. 급증 역할은 뭐야? 딱 박종철이었다. 그래서 됐네. 박종철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집이 가난한데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까지 들어간 거야. 근데 진짜 억울해. 박종철은 학생운동을 한 적이 없어. 왜 잡혀갔냐면 친구가 해서 네 친구 어디 갔냐고 물어보려고 잡아왔어요. 뭐야? 어. 네 친구 어디 갔어? 개새끼 이러고 잡아와서 고문하다가 고문받아 죽었어. 근데 얼마 전에 이미 이런 문제들이 터져있지. 근데 이것까지 터지면 머리 아프겠지. 그러니까 언론 발표를 어떻게 했어? 책상을 하고 치니까 어! 하고 죽었다. 어. 내가 심장마비 걸렸다 이 새끼. 야 너무 약했다. 이 발표잖아. 이해했어? 그럼 이제 영화 속에서 뭐 진상규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근데 시험에도 안 나와. 그럼 이제 4번이 나와. 뭐가 나오느냐? 아까 얘기했던 거. 4. 이걸 누가 했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있는 게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거야. 전두환. 이건 전두환이 했어. 뭐라? 내용이. 내가 임기하고 있는 동안에는 기어는 죽어도 없으니까 좀 닥쳐. 이렇게 발표하는 거. 그게 사회성 원 좋지? 그럼 영화 속에 구호가 만들어져. 진상, 규명, 호헌, 철폐. 이해했어요? 이것도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다음 과정 중에서 뭐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뭐 진상, 규명,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그 영화 속에 나올 거야. 그게 물리면 이제 5번. 87년 6월 2일인가 그럴까? 6월 초 이제 슬금슬금슬금 올라오는 거야. 연세대 앞에서 있었던 시위 속에 이제 또 남주를 가장한 아까 얘기했던 누구야? 강동원 아저씨 나온 지 10분 만에 죽어. 그게 뭐야? 이한열 열사 사망. 거기 주연이 없는 것 같아 그 영화는. 근데 조연만 있어 거의. 그지? 어, 돌아가셨어. 이한열이 사망하면서 이 두 개가 물리면 여기서 이제 이거예요. 6월 민정년 날짜 특정이 되어야 안 돼요. 안 돼요. 뭐랑 똑같은 거냐면 니네 박근혜 전 대통령 촛불 집회는 알죠? 그거 그 당시에 정말 힘들었어 내가 많이. 그 주말마다 했잖아.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하고 일요일 날하고. 그러니까 결석생이 너무 많았어. 그래서 맨날 그걸 간다고. 말리지도 못하고. 말만 그런 건. 어? 몰라 다 갔어 놀러. 어, 가면 뭐 연예인도 볼 수 있다고 그러고 가. 어. 어, 재밌대 뭐 페스티벌 같대 다 가 맨날.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대기를 써. 너희들 자식들 쯤이면 교과서에 아마 박근혜 정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12월 촛불 집회 시위 뭐 이런 거 나올걸? 이렇게 얘기해줬거든? 근데 지금 니네 교과서에 있어. 오. 이해했어요? 어, 현대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서 이제 6번 닥쳐. 그나마 아우 다물어. 자, 괜찮아 여기서 닥쳐 하면 돼. 자, 87년 6월 10일 아까 얘기했던 대국민 벌기문. 이 문서 자체가 교과서에 있어요. 이걸 했던 그 발표한 단체 이름이 민주헌법 정치. 아유씨,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 기준으로 해서. 그럼 이제 뭐 이한열 열사랑 박종철 열사 뭐그 장례식을 치르겠다 막 이러면서 빈 가마에다가 막 상여에다가 막 사람 달고 태극기 두르고 막 60만 명 모여가지고 막 입냄새 나는 할아버지가 그 마이크 잡고 꼬치라 막 이러면서 울면서 막 해. 이래서 네. 이게 한 달 내내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7번 아씨 6.29 민주화 선언을 전두환이 했을까? 이거예요. 그리고 주체가 달라요. 아이 노태우. 당시 노태우 아저씨가 뭐였냐면
전두환 정권의 정당 이름 아까 뭐라 그랬어? 민주공화당의 당대표 겸 대선 후보였어요. 그래서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는 국민들의 직선제 요구를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면 당대표에서 사임하고 대선 후보에서 내려오겠습니다. 나는 겉으로 볼 때 협박 같은. 오케이? 근데 이미 물 밑으로 모였겠어. 합의가 돼 있었겠지. 그치? 그래서 자 수용한 거야. 그러면 이제 결과 개헌이 이루어져요. 이게 87년 개헌이에요. 대통령 임기 5년 중임할 수 없음.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비밀 직접 평등 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라는 멘트로 바뀌어요. 그러면 직선제. 이러면 이게 뭐예요? 현행 헌법이요. 이게 현행 헌법이에요. 87년 이후 개헌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다 썼어요. 기억 몇 번 있어요? 헌법 몇 번 있어요? 1, 2, 3, 4, 5, 6, 7, 8, 9. 부착해요. 됐어? 이거 정리해주려고 그냥 계속 써놓은 거예요. 여기까지가 1차 시험 범위. 보통 시험 진도가 느리게 되면요. 6월 민주항쟁에서 끝내요. 지금 오케이? 이제 2차 시험 범위 이 뒤에요. 알겠지? 이거 찍어 없다. 빨리 해야 돼. 시간. 중간고사 시험 범위. 어? 이야 중간고사 시험 범위. 이야 스키 중간고지. 나 내 인력 부서. 작년 기준으로 문일이랑 동일은 2단원 구한말부터 시험이라 그랬어. 그리고 금천이랑 독산은 1단원부터 시험범이라 그랬고 남강은 옛날에 내가 진도가 많이 쫓아가가지고 그들은 모르겠고 미림은 한국사 병신 같아서 모르겠고 자 한국사 교과서 심화쓴가 그런데 교과서 보면 기가 막힐 거야. 무슨 사이커부터 같이 됐어. 존나 얇아. 자 얘들아 이거 지원 되죠? 찍었어 이제? 지금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까지 했는데 거기에 아 이거 하고 해야 돼. 다시 지금 이제 노태우 정권. 거의 쉬워요. 1번 여수야 돼. 뭐라고? 간단해요. 이때 아까도 얘기했던 DJ. YS 둘이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게 그 재벌집 먹는 애들 드라마 첫 번째 내용일 거예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근데 했어 안 했어? 안 했다. 그러면 표가 두 개 갈렸네. 전라도 충청도로. 맞아? 이 상태에서 노태우는 인기가 올라갔지. 여기에 원래 배경사건 두 개 더 있어요. 칼 기담치 폭발사건. 대한항공발 비행기 하나를 누가 납치해서 폭발까지 시켰어. 근데 그게 북한 소행이다. 전쟁 분위기 만들기. 또 반공이에요. 그러면서 보수 세력이 집결하게 되면서 노태우가 당선은 됐어요. 근데 국회의원은 달라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노태우의 아까 정당이라 뭐였지? 민주공화당 쳤어요. 그리고 이걸 깨기 위해서 이 여수아들을 깨기 위해서 민주공화당의 노태우가 누구랑 단일화를 하냐면 김영삼 신한민주당의 김영삼과 새천년민주당의 김종필. 여기서 다시 김종필이라는 사람이 왜 계속 나오는 거냐면 박정희의 후계자급이라고 그랬잖아. 네. 박정희 정치 세력 다 물려받은 게 김종필이야. 그리고 김종필님이 표같이 그 지역구가 충청도야. 이해했어? 네. 그러면 충청 세력까지 끼어놨다가 돼. 이거 세 개가 합쳐서 3당 합당이라고 불러. 뭐라고? 합당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민주 자유당이 탄생한다. 뭐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연결해 줄게. 이 민주자유당의 다음 대선 후보가 김영삼이야. 그래서 김영삼이 다음 대통령이 돼. 이해했어? 그럼 이제 알려줄게. 아까 박정희 뭐였어? 민주 공화당. 네. 그 다음이 뭐였어? 지금 전두환 민주 정의당. 이게 지금 그 다음 뭐가 됐어? 민주 자유당. 이게 그 다음 뭐가 돼? 신한국당이라는 게 돼요. 그 다음 이거 이름이 다음 뭐로 바뀌어? 한나라로 바뀌어요.
그리고 아까 그 탄핵 사태 있었지. 그 뒤에 박근혜가 당대표가 된 다음에 나를 당 이름 바꿔요. 그러면 새누리가 돼요. 그럼 이게 그 다음 뭐가 돼요? 국힘이. 이게 개보도예요. 우리나라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얘예요. 이제 이해했어? 그럼 보수 이름이 만들어졌죠. 개보도가. 맞아? 그래서 정당 이름 외우라는 거예요. 시험에도 나오지만. 알겠어? 네. 자, 다음 2번 팔팔올림픽. 이건 웃긴 거야. 팔팔올림픽 준비하고 뭐야 낙찰 받고 다 전관위가 했는데 마지막에 88년에 개최하고 박수 친 건 누구야? 노태우. 그 업적은 누구 거야? 노태우. 와. 팔팔올림픽 나오면 그냥 노태우야. 알겠지? 네. 그리고 세 번째 업적은 이거 북방행요. 뭐라고? 북방행요. 88년부터 92년 사이에 있는 전세계적 사건 뭐 있어? 동부유럽 지역 싹 다 사회주의에서 풀려난다. 그 다음에 러시아, 소련 해체된다. 네. 그러면 사회주의 국가들이 엄청나게 민주주의가 됐네. 그러면 사회주의 때 쌩깠지만 민주주의 때 친해져야지. 그래서 외교 지도가 30개 국가 이상으로 늘어난다. 그럼 여기서 제일 최대 업적 잘 들어. 소련이 러시아가 됐지. 네. 러시아에서 뭐 사올 수 있어? 가스. 그럼 파이프 연결해. 그럼 뭐가 만들어져? 연탄 보일러가 지금의 도시가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여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북방 외교까지 설명했고요. 4번 남북기본합의서. 이건 남북관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기본 합의서라는 게 나온다. 이 정도만 알면 수능 문제도 노태우 가서 다 맞출 수 있어요. 알겠어? 자, 다음 노태우 답이 누구라고? 김영삼 정권은 1번 여수. 야, 이제 중요한 거야. 5.16.25 뭐라고? 5.16.25 최초의 민간 정권. 뭐라고? 최초의 민간 정권. 자, 그래서 김영삼 정권 때부터는 자기 정부 이름을 붙여요. 문민정부라고 불러요. 뭐라고? 문민정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정권은 누구야? 이승만이야. 예, 그치. 그래서 앞에 저 수식어가 안 붙으면 틀린 거다. 5.16 이후가 붙어야 김영삼이 돼. 30년 만에 군부 독재가 끝났다는 표현인 거니까. 근데 여기서 김대중 정권. 뭐라고? 김대중 정권. 김대중 정권은 1번이 뭐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여야 평화교체. 뭐라고? 여기서도 물어볼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야 교체는 누구야? 문재인. 최초 여야 교체.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된 거. 장면 정권이요. 이승만의 여당 무너지고 장면이 됐잖아요. 대신 뭐가 없었어요? 평화가 없었잖아요. 4.19 혁명, 6.25 혁명이잖아요. 이해했어? 그래서 평화라는 단어 안 들어보면 또 틀리는 거야. 다들 여가 야되고 야가 여대는데 조작 사건도 없어. 싸움도 안 나. 쿠데타도 없어. 조용히 그냥 자연스럽게 돼버렸어. 이게 되는 나라는 서양의 몇몇 나라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민주주의가 발달한 몇몇 나라 빼고는 이거 안 돼요. 미얀마에서 이랬으면 또 쿠데타예요. 태국에서도 쿠데타예요.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진짜로 민주주의가 됐다는 상징이 여기 두 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이해했어? 자, 요 그림의 나머지 내용은 지금 안 해도 되고 지금 나랑 10분 안 해야 되네. 이거 해야 돼요. 나는 그냥 묶을게요. 6, 7, 80년대 경제. 뭐라고? 6, 7, 80년대 경제. 이게 어떤 교과서는 박정희 정권 끝나고 박정희 경제, 전두환 정권 끝나고 전두환 경제 이렇게 배치하는 교과서가 있고요. 지금 이승만부터 쭉 그냥 수업한 다음에 마지막에 경제 파트 챕터를 따로 넣는 교과서가 있고요. 그 경제 파트를 약하게 거의 안 내는 교과서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할게. 여기서 박정희 정권 뭐라고? 박정희 정권 60년대와 70년대를 나눠서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경제는 정부 주도 산업화. 뭐라고?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정부 주도 산업화의 가장 큰 포인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라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 5개년 계획을 처음 수립한 건 장면 정권. 나중에 볼 거야. 그리고 장면 정권이 이거 만들어 놓고 망한 거니까 집행은 못함. 그걸 주서다가 하는 건 전두환. 5개년이니까 60년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70년대 3-4차 경제개발 5개념 계획. 오케이? 그럼 여기서 하나, 1-2차 경제개발 5개념 계획에서 자금 보급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서도, 광부, 한호사. 그 다음에 아까 했던 한일 국교 정상화. 그 다음에 뭐야? 베트남 파병. 이 세 가지로 자금 모으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계기가 되는 사건. 뭐 있다 그랬어? 70년 경부고속국도. 맞아? 그 다음 자금 모아서 뭐 한다 그랬어? 포항대철소. 그럼 여기서 연결됐어? 60년대 산업의 중심은 뭐였고? 경공업, 양말공장, 신발공장. 뭐만 있으면 돼? 노동집약적 사업. 사람만 있으면 돼. 갈아 넣어. 그러면, 여기까지. 그리고 70년대 중화공업. 뭐라고? 이렇게 10년 단위로 바로 정부 트는 나라는 없어요. 왜냐면 중공업은 기술 집약적, 기술이 없으면 못해요. 다음, 화학공업. 기술 자본 집약적. 돈까지 있어야 가능해요. 이거 국가가 주도하지 않았으면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넘어갔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경제위기. 뭐라고? 오일쇼크. 오일쇼크는 두 번 있어요. 1차 오일쇼크 73년. 몇 년이라고? 2차 오일쇼크 78년. 몇 년이라고? 여기서 1차 오일쇼크는 어떻게 극복했어? 자, 오일쇼크가 뭐야? 그 중동 애들이 기름값이 순식간에 다섯 배 뛰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1,000원에서 5,000원 된 거랑 똑같아요. 그 우리나라 경제 폭망이에요. 지금도 똑같아요. 알겠지? 자, 여기서 역발상을 하세요. 기름값이 다섯 배 오르면 돈 버는 새끼 있어 없어? 누구야? 기름이 그렇지. 그러면 돈 많이 벌면 걔네들 돈 많이 벌면 뭐부터 해? 집부터 이쁜 거 줘야지. 니네 로또 1등 때 뭐부터 할 거야? 집사. 그거야! 그럼 사우디도 돈 많이 버니까 뭐부터 하겠어? 그렇지. 그럼 그 집을 신도신급으로 짓겠지. 누가 지으면 돼? 그래서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이 뛰어가는 거야.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 오일머니로 먹겠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 영화 또 국제시장이야. 자, 서독 광구강서 갔다 왔지? 네. 그 다음 베트남 파병 갔다 왔지? 그리고 마지막쯤에 짤이 하나 나와. 뭐가 나오냐면 그 사막 같은 데서 포크레인 타는 장면 하나 나와. 그게 여기야. 사우디. 다시 말해줄게. 이거 세계 다 가는 사람은 없어. 그건 하늘에 내려주신 거야. 이때 뭐 6,000명 뽑는데 경쟁률이 뭐 몇만 대 1이야 거의. 뒷돈 찔러넣어도 될까 말까야. 그러니까 저 세계를 진짜 다 갔다 왔잖아? 그럼 강남 건물주야 거의. 이해했어? 그때 압구정에 땅 사놨으면 지금 강물 건물주 되는 거야. 저 세 번 다 갔다 왔어요. 알겠어? 자, 여기까지. 그리고 2차 오일쇼크. 이게 중요해. 78년. 아까 79년 부마항쟁의 배경일 수도 있는 거야. 먹고 살기 힘든데 독재까지 일어나고 맨날 나라가 지랄이니까 다 들고 일어나지. 정권이 무너지는 경제적 측면이라고 봐요. 알겠어? 그러면 80년대 초반에 경제위기는 지속되고 있다는 뜻이지. 그때 이제 나오는 거야. 1번.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 산업화 했지. 우리나라 재벌들이 욕먹는 이유가 여기서 또 나오는 거야. 자, 중화공업, 중복투자, 제조업. 기업들이 자기 돈으로 사업한 게 아니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투자금으로 사업했던 거다. 그래서 국민 세금으로 한 거야. 이해했어? 근데 이걸 하면서 그 다음 하는 게 뭐냐면 부실기업정. 뭐라고? 그럼 여기서 이제 나왔어. 내가 예를 들면 오성그룹이야. 알겠지? 오성그룹이야. 그리고 진학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 이게 잘 나가는 것 같아. 이거 내가 먹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인수해줘. 그렇지. 너무 정부한테 돈 찔러주면 돼요. 이 부실기업 리스트에다가 진학호텔 넣어주시면 안 돼요? 넣어줘. 그러면 말장원 회사가 망해. 망하면 싼 값에 사면 돼. 그 다음에 진학호텔에 진학이라는 이름을 지우고 오성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돼. 그럼 오성그룹의 호텔 계열사가 생긴 거야. 이제 이해했어? 이렇게도 가능했다. 이게 삼성 최대 계열사 96개, 현대 최대 계열사 120개. 제 핀트 찍었을 때 개수야. 알겠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야 라는 얘기고요. 이봐. 아,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게 있구나. 70년대 72년 유신 기념으로 우표를 발행해요. 10월 유신 1000달러 달성, 10억, 100억 달러 달성. 오케이? 그중 GDP 얼마라고? 1000달러.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 암살 직전에 GDP가 1200달러예요. 그럼 100달러에서 1200, 12배 성장시키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달성한 거지. 그 다음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150. 얼마라고? 100억 달러 달성. 이 77년이에요. 이것도 달성했어요. 오케이. 다음 이때 80년대 수출 300억 달러 달성. 그럼 3배 또 성장한 거예요. 오케이? 이게 연결되면 3번 80년대 우리나라 GDP는요 1인당 GDP 7000달러 넘어가요. 아까 1200에서 10년 만에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시험 문제 3저우와 뭐라고? 이거 자체가 선수랑 시험 문제 3박사람처럼 알겠지? 자 저유가 뭐라고? 저유가 비싸요. 저물가 뭐라고? 물가도 싸요. 저환율 이거 세 개가 묶여서 에 하나만 더 얹으면 돼요. 일본이 미국한테 찍혀가지고 강제로 환율 조정당하면서 그거 네 개가 다 묶이잖아? 그러면 한국산 물건 싸고 좋은 물건 박리다면 존나 팔려요. 그러면 80년대 우리나라 연평균 성장률 25%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응답하라 1988 봐봐. 내가 통장 금리 좋은 거 뽑아줄게. 요즘 금리가 많이 내리긴 했지만 17%야. 와. 퇴직금 1억 받아서 통장에다가 1억 넣어놓으면 170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와. 그러면 퇴직금 2억 받으면 거기 응답하라 1988에 뭐라고 나와? 초반에 나와요. 강남의 엄마 아파트 5천만 원이면 산다던데. 강남 엄마 아파트 5천만 원 지금 얼마야? 30억 정도 해요. 퇴직금 1억 받아서 5천만 원 엄마 아파트 사고 5천만 원 통장에 넣어놓으면 거의 월급만큼 나오는 거예요. 미쳤네. 그러니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직장에서 평생 직장 다니면서 뭐만 하면 퇴직금만 받으면 노후 대비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 이해했어? 그래서 80년대에서 90년대 초가 우리나라 황금기예요. 이해했어? 그렇게 황금기를 살다가 갑자기 97년 IMF 쳐맞으니까 망할 때 개망하는 거예요. Understand? 그러면 80년대 경제까지 배웠어? 그걸로 안 끝났어! 3시까지 할 거야. 2번 OECD 가입. 뭐라고? OECD 가입. 경제성진국에 이제 진입하는 거야. 그리고 나면 3번 GDP 1만 달러 달성까지 연결돼요. 그러면 그 영화 국가부도의 날 뭐라고 했던 사람들 거기 맨 처음에 나오는 피켓이 나오잖아. 축 OECD 가입. 축 1만 달러 달성. 그러면 우리나라를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라고 부르게 돼요. 일본, 싱가포르, 대만, 우리나라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은 아니에요. 왜 아니야? 일본은 이제 이미 성장을 끝까지 한 나라예요. 이미 전 세계 3위, 2위 이런 나라인데 거기가 무슨 용이야? 이해했어? 자 이렇게 나온 거였어. 자 이게 연결돼서 이제 4번 김영삼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업적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그 조선총독. 아 보신 거. 여기가 좋게 사업이 있어요. 다음 김대중 아 이봐 5번 IMF 부재금융 IMF 금융신청 그리고 김대중 역관 2번 IMF 조기국고 금반지가요. 돈 빌려온 거 다시 갚았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다음 3번 2002년 월드컵. 야 다음 4번 1차 남북정상회담. 그래서 발표하는 문서 6.15 남북 공동 선언 그 결과 노벨평화상 수상 이거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김대중 정권 다음이 뭐냐? 노무현 정권 1번 2차 남북정상회담 그러면 14 남북 공동선언 아이씨 14 남북 공동 선언 그리고 2번 과거사 청산사업 군부독재 때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렸던 애들 다시 재판해 주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노태우부터 노무현까지 또는 이 뒤에 있는 이명박까지만 끼워놓고 표로 제시해주면 전환이 도형이에요. 그걸 이제 외워서 단답형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 측면에서 내가 지금 정치와 경제를 했는데 뭐 아니냐면 도시화, 산업화, 노동운동 다 빠졌어요. 이 표에다가 하나씩 다 띄워놔야 돼요. 국가인권위원회 언제 만들어졌니? 2002년 막 이런 거. 호주제 폐지 언제 됐니? 막 이런 거. 이해했어요? 그렇게 끼워놓고 만들면서 마지막에 이제 내신하게 될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자, 여기다 찍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IMF하고 2008년 금융위기 이건 안 했잖아. 시험에는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내가 이거 그때 보충했던 사람들이 썼지. 그때 그래서 해준 거예요. 알겠지? 자, 여기까지 하시면 4단원 끝났어요. 그 문제집 끝까지 다 풀어오세요. 알았어? 4단원 끝났어. 문제집 다 풀어와. 알겠니? 얼마 안 되잖아.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딴 거 하는 거예요. 알겠어? 다음 주에 4,300만원어치 한다.